2016년 7월 27일부터 5일간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상동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2030 만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만화를 통해 미래를 조망한다. 손그림에서 인쇄 만화로 또 디지털 웹툰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매해온 만화가 2030년의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지 예측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만화축제에서는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함께 뛰어들어 즐기는 관람 및 참여형 행사로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 마니아와 및 코스튬 플레이어들을 위한 코스튬 플레이어 최강자전, 코스튬 플레이어 퍼레이드 등과 더불어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존을 개설한다. 처음 개설되는 어린이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담당자를 만나보았다. 어린이존의 전시작품은 주로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회에 출품한 어린이들의 내가 바꾸는 세상이란 주제의 작품으로 전시되며 2015년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도 전시됩니다. 운영시간은 7월 27일, 28일, 3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주로 어린이 대상이지만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축제 행사장 전체 입장권을 구입하면 모든 행사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단 관람료 할인은 축제 기간에 한해 가능하나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만화박물관 상설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존의 경우 기본적으로 14개가 있으며 축제 기간 문화 체험 부스에는 미지공예, 목공 등 약 18개와 기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성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비는 1,000원부터 8,000원, 문화 체험 부스의 경우는 별도로 책정된다. 어린이존의 체험비는 무료로 기획하고 있다. 어린이존의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을 참여하고 난 뒤 결과물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추후 세부 계획을 고민 중에 있다.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존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가 부담없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7월 27일 수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5일간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국제만화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천국제만화축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만져바의 신용택 기자였습니다.